아무래도 소중형이니까 1200 되지 않겠어? 에이, 경험치 컷. 어디 갈까 이거? 중형 라인 뚫기에는 좀 그렇고. 민팔 아시아? 한 삽은 3000이고 아시아는 한3650이 좀 나올 거야. 좀 있으면 3700이야. 아시아는 요즘에 리센트가 4000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뒤에 헤비 따라오겠지? 뒤에 사람 새끼들이면 따라오지 않을까? 주영이 길을 열었으니까.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얘네 근데 왜 200이 안 들어오고 저러고 있냐? 아, 체력딜 스팟 50개로 팬클럽 가입. 아우, 통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이제 트위치에서 하는 거야, 트위치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국의 플랫폼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거. 그러니까 별풍선 같은 경우는 그냥 쏘면 끝이잖아. 근데 이제 구독 같은 경우는 매달 이렇게 내는 거지, 매달. 한 달에 5,000원 이런 식으로. 문제는 그 5,000원이 나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서 문제긴 한데. 아, 이거 좀 뗐네. 25초. 야, 그릴레가 막아라. 무조건 막아라. 둘 다 딸피네. 나이스.
그릴래시? 봐, 저 어떻게 올라갔냐, 저거? 저게 뭐야? 등산가야? 야, 그릴레 저 씨발 저 언덕에서 시즈모드인데 그냥 언덕 탱크인데 저거? 세상에 저 어떻게 올라간 거야? 저거? 등산가야 등산가 근데 저 자리가 존나 쩔긴 쩌네 각이 다 나오네 길이 야, 떡볶이들 다 등산하게 생겼는데 이거 아니 워게이밍은 저런 거 못 올라가게 한다면서 씨발 개나 소나 다 올라가는구만 저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씨발 애들이 물어보네 어디로 올라갔냐고 그거 성작 손에 한 발 남았지. 자주폰 좀 다 패고 립해야겠다. 새끼 마우스 놓은 거 보소. 생각보단 안 맞지 그래도 그래서 가까이서 싸우잖아 최대한 아 1급 에이스 안 주네 이것도 야 무슨 4800딜에 6킬인데 이걸 에이스로 안 줘 저 이 새끼들 이거 탱크가 미쳤네 이거